안녕하세요, 덕부이스입니다. 오늘 소개할 악기는 입문용 3종 세트 베이스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입문용 베이스들이 최근에 한 코로나 이후로, 그 전부터 물론 그런 증상들이 있었지만 많이 발전을 했고, 양산형으로 이렇게 개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마감이나 사운드, 또 그다음에 하드웨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강돼서 참 잘 나온 것 같아요. 30만원대에서 50만원 사이의 악기들, 너무 훌륭한 악기들이고, 브랜드 어떤 걸 고르셔도 좋은 악기일 것 같아요. 저희 샵에 입고된 악기들은 재즈킹 베이스가 먼저 있고요. 네, 화이트 컬러, 메이플의 화이트 컬러, 너무나 평범하고 스탠다드하지만 인기 있는 컬러죠. 메이플 지판. 전 개인적으로 이런 중저가 악기, 입문용 악기에서는 메이플 정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. 왜냐면 메이플이라는 그 목재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편차가 좀 없고, 관리하기도 좀 더 편하고, 내 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메이플 악기 그 입문용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외관적으로도 선택은 자유롭게 하겠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플 악기를 선호해서 스윙에 있는 베이스들은 메이플로 다 입고를 했습니다. 물론 로즈우드도 당연히 좋지만, 외관적으로 이렇게 화이트랑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, 블루랑 또 메이플 떨어지는 것들, 썬버스트 같은 경우에 메이플이 조금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로즈우드 계열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, 앞에 보이는 악기는 스윙 재즈킹,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악기는 GB 시리즈라고 해서 패시브, 그런 플랫 메이플 탑도 들어가 있고, 정말로 이 가격에서는 내구성이 정말 좋은 악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셔도 정말로 훌륭한 선택이겠지만,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지만, 또 저희 덕베이스에서 입고된 악기들을 구매하시면 제가 어떤 사후 관리도 잘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, 조금 번거롭지만 와서 쳐보고 주문해 주시면 또 사후 관리 및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서비스에 있어서 좋은, 더 빨리 대응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GB 시리즈 같은 경우는 로즈우드 지판이고, 무게는 한 4kg 정도 미만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콜트 자체 픽업과 하드웨어로 준비가 되어있고, 외관적으로 이제 3톤 썬버스트의 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, 또 이게 로즈우드 지판의 그런 어떤 사운드를 기대하신 분들이라면은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. 또 가격대는 재즈킹이랑 다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. 그래서 디자인이나 브랜드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윙이라는 브랜드를 지원 시리즈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, 이 악기는 지원 프로 새로 나온 그런 악기고요. 블루 컬러에다가 메이플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. 싱글 코일인데,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재즈킹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으신다면, 글쎄 외관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. 사운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밀도가 좋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대가 높아지는 것만큼 좋은 목재를 사용하고, 여러 가지 품질에 의해서 좀 개량을 했기 때문에, 특히 그 넥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, 넥이 지원 시리즈가 좀 더 그 목재 결도 좋고, 좀 단단한 느낌, 잡았을 때 그 단단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, 조금 더, 나 입문용 악기를 좀 더 고급스럽게 쓰고 싶은 분들에게는 그 지원 프로를 추천드리고요. 그냥 편안하게, 사운드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아니니까 이 정도 가격에서 디펜스를 하고 있다, 연습을 하고 베이스를 시작했다는 분들에게는 재즈킹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GB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바디 사이즈가 스윙에 비해서 조금 작기 때문에,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한 쉐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당한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. 사운드를 이제 들어보실 텐데, 예전에 제가 다 녹음했던 것들을 편집해서 들려드릴 텐데, 어떤 악기를 선택하든지 좋은 악기이기 때문에 들어보시고, 나는 이런 디자인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게 좀 더 끌린다라는 부분을 선택하셔서
베이스를 시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악기들을 무게로 봤을 때는 프로가 제일 무겁고요. 그 다음에 재즈킹, 그 다음에 제일 가벼운 것은 GB 시리즈. 그래서 GB 시리즈가 한 3.7 정도 나오고 재즈킹 3.9, 프로가 4.0에서 4.1 사이 이렇게 측정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거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하고 가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운드는 들어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고요. 덕베이스에 방문하셔서 악기 테스트해 보실 수도 있고, 뭐 인터넷으로 주문하신다면 4시 이전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.